생면서 최원형 지원자를 좀 선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. 캐치볼, 수비 능력, 타자 능력까지 보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. 한번 제대로인데. 내가 그럼 좀 튀냐? 생각이요. 네. 이쪽. 어차피 그냥 남이다. 아, 왜이 돼요? 이쪽. 어떤 것 같아요? 아, 진행해 보니까 지금요? 네. 다시 위치로 가줘도 돼요. 네, 한 번 더 할게요. 네. 근데 약간 트라이언 목적이 네. 원래 완성되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네네. 좀 잠재적인 능력? 네. 어깨나 이런 피지컬은 좋은데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을 뽑는 게 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좀 몇 명 보여서 그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야구를 하면 다칠 수 있는 사람 네. 또 몇 명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원이 좀 여유가 되면은 따로 좀 기초부터 가르쳐서 같이 가고 싶은데 동아리 사람 너무 많아지면은 운영이 힘드니까 네.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쉽죠. 원래는 트라이아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아 올해 처음 진행이요? 아니요 작년에 처음. 아 네. 작년은 그냥 상수로 뽑다가 사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약간 기초부터 못하는 친구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모토인데 운영이 안 되니까 트라이아웃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선수 질이 올라가니까 좋기도 하고. 자 몸 푸시고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. 네. 나이 못하지. 뭘 못 빼던데 글로브에서. 네. 아 잘해. 그래서 하는 거 봐봐. 그래서 하는 거 봐봐. 지른다니까 저거. 이프니까? 아니 저거 그냥 트릿이야. 트릿? 트릿인데 그냥 잘하는 거야. 상해에서 잘하는 분들. 어 다 저렇게 하잖아. 아, 약간 몸이 유연하신 것 같아. 스트릿이 길거리에서 하는 거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리틀 야구라든지 초등학교 그러는 거를 안 하고 동네 야구. 나잖아. 리틀이 은근 물러캔. 근데 굳이 야구를 배웠다고 해서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얼마나 본인이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가? 그렇죠.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. 아, 가비. 맞지? 네. 맞어요! 네. 피쳐? 캐쳐는 이분밖에 없는 거야? 캐쳐? 두 다, 두 다. 두 다? 아, 그럼 한번 해보자. 네. 지금 이제 어떤 거 하는 거야? 아, 이제 캐쳐가 포수거든요. 네. 포수가 있어가지고. 이 포수도 1호 선구나 그 공 잡는 능력? 아. 그런 거 한번 볼 생각입니다. 네네. 포수는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. 경호야! 포수 오세요, 포수! 투수 재주세요? 네. 저기 이따 투수도 봐요? 네. 저 안 될 것 같은데. 아니, 포수가 좀 높으면 될 것 같은데. 근데 포수 괜찮아. 아니, 어깨가 워낙 좋아서. 그니까 이게 좀 급하게 던지는 게 처음이어서 그렇지. 그니까 몇 번 하니까 다 잡히더라고. 그러니까. 괜찮을 것 같아. 이제 뭐 진행하나요? 아 이제 그냥 타격 저거 하고 이제 저거 하면 아마 투수들을 뽑지 않을까요? 이제 투수 차례인가요?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네. 마무리를 하고 투수를 할 것 같아요. 네, 투수가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, 팀에요? 네.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약간 작년 시즌 성적이 좀 괜찮았어요.
좀 괜찮았는데 그 괜찮은 성적에 비해서 투수가 좀 없었어요. 그나마 있던 투수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훈련하다 다쳐서 경기도 못 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투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성적이 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토너먼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수가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. 그리고 저도 이제 거의 마지막 시즌이다 보니까 뒤에 이 투수도 좀 많이 필요하고 투수들이 뭐 많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마음대로 해야죠.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프로도 아니니까 제구만 잡히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. 지금 좋은 선수들 많아서 기대가 다 될 것 같아요. 1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대처도 많이 없고 김희찬보다 잘했다. 좀 이따가 투수 언제 볼 것 같아? 투수 이거 끝나고 내가 잡을게. 좋아.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? 당연하죠. 아주 자신 있습니다. 일단 스코어는 10대요.